네, 안녕하세요. 시간 돼서 시작할게요. 카이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제가 좀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반영을 해서 넣으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유익한 거는 물론 경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네이버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로직이 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플레이스 순위도 많이 틀어져 있고, 그리고 기존에 플레이스 운영하시던 방법대로 운영하시면은 이게 약간 성장률이 안 보이거든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집중하세요, 이걸 집중하세요 이러면은 순위도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플레이스 활성화도 좀 잘 되고, 그래서 순위 올리는 게 되게 쉬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네이버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순위 변동은 우리가 스스로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스 순위가 꼬여 있거나 떨어지거나 막 급락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를 올릴 수 있지 이걸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고객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루트를 찾지라는 부분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또 실제로 저희도 한 두 달간 조금 고생을 좀 많이 했고 현재는 많이 좋아졌어요. 저번 달에 좀 고생을 많이 했고 이번 달에 많이 루트 찾아서 집중해서 많이 성과 받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 강의가 다른 이제 경영 강의와 좀 다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실존주의 경영을 좀 좋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약간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크게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경영이라고 하는 파트는 이제 실존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숫자를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미용인들이 여태까지 못해왔고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디자이너분들 보면 본인 매출 관리조차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답이 나와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번 달에 내가 실매출 얼마 있고 선불권 매출 얼마 있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얼마 했는지 제가 일단은 물어보고 싶고, 그러면 고객수 몇 명이었고, 신규 고객수 몇 명이었고, 재방 고객수 몇 명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규 고객 중에 SNS 고객수 몇 명이었고, 그리고 소개 고객수 몇 명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남성 몇 명이었고, 여성 몇 명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6개월 이내에 방문하는 고객 비율이 몇 프로였고, 3개월 이내에 방문하는 고객이 몇 프로였고, 1개월 이내에 고객이 몇 프로 정도 방문했는가, 이거 다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왜냐면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이 아시다시피 경영과 되게 밀접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리밋이 되게 많이 걸려 있어요 저희 일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맥심 TOP 커피를 팔고 싶어요. 그래서 탑이라는 단어를 되게 또 좋아하는데, 이거를 제가 저희 회사 앞에서 가판대를 깔아놓고 판다고 칩시다.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팔려면 사람이 일단 많아야죠. 네, 매장 앞에. 그러면 사람 많은 데로 찾아가면 돼요. 그럼 회사 앞에 사람이 없다, 그럼 거기서 물건 깔아놓고 앞만 팔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못 팔아요. 근데 많이 팔고 싶으면 역 같은 데 앞에 가갖고 팔면 돼요. 출근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럼 이걸 내가 많이 팔고 싶다? 그럼 거기에 이제 저희가 브랜딩과 마케팅을 녹이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커피 하나 사가세요, 커피 하나 사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관심을 더 주겠지? 이게 마케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커피 딱 깔아놓고 팔짱 딱 끼고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죠. 뭐지? 이벤트인가? 뭐지? 파는 건가? 되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커피 사세요, 커피. 커피 아침에 따뜻한 커피 판매합니다 라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럼 여기 브랜딩이 뭐냐? 브랜딩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여기서 아침부터 힘든 직장인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도록 커피 한 잔 드세요. 커피 되게 맛있어요, 사가세요. 이렇게 하면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권이 왜 중요한지 알았고,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 알았고, 브랜딩이 왜 중요한지 알았죠. 그럼 만약에 내가 오늘 팔았을 때, 만약에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8시부터 10시까지였는데 2시간 만에 모든 물건 다 팔았어요. 그럼 내일은 상품을 더 준비해야 돼요, 더 준비하지 말아야 돼요? 더 준비해 와야죠. 왜냐면 더 많이 팔려면 한계가 없잖아. 그러면 더 많이 팔아서 만약에 진짜 잘 팔리면 알바를 또 한 명 고용해서 둘이서 팔면 돼요. 한계가 없죠. 그런 게 장사거든요. 근데 미용은 장사는 아니에요. 미용은. 왜요? 일단은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요, 제품이 아니에요. 제품의 형태로 만들어서 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팔아야 돼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서비스업이잖아요. 미용이 어떤 디자이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미용하는 사람이고 저는 예술하는 사람이지 서비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무슨 소리야, 미용 자체가 서비스업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고객한테 서비스하고 싶어서 미용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서비스업은 우리가 고객한테 돈을 받고 시간만큼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서비스업이야. 그럼 너네가 서비스업을 한다,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네가 고객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간에 어떤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게 서비스업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용이 경영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의 한계가 되게 명확해요. 시간의 한계가, 팔 수 있는 시간이 엄청 한계가 많아요. 왜요? 커피 팔려면 사실 편의점 갖다 놓고 팔면 24시간 팔 수 있죠. 루트가 되게 많죠. 근데 미용은요, 디자이너가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만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근무시간이 길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짧으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디자이너의 테크닉적인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내가 만약 손이 느려, 그러면 한계가 명확한 거 아시죠?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원장님은 손이 느려요, 이러면 기분 나빠. 왜 나쁜지 알죠? 실력이 없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게. 잘하면 손도 빠르고 나름들이 15분, 20분에 걸릴 수 있는 걸 5분 만에 뺄 수 있고, 남들이 2, 3시간 만에 하는 파마를 1시간 반 만에 해야죠. 그게 잘한다는 거죠. 똑같은 퀄리티인데 시간이 적게 들어가도, 이게 숙련도잖아요.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커피는 예를 들어서 제가 2개, 3개, 4개, 5개 팔았을 때 퀄리티가 똑같지만 미용은 퀄리티가 다 달라요. 어떤 건 맛있고 어떤 건 맛없고 어떤 건 맹맹하고 어떤 건 진하고 어떤 건 양이 적고 어떤 건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할 때 시간과 노력을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많이 써요. 왜? 커피는 뭐 요거 먹나 요거 먹나, 여러분들 커피 고를 때 요거 둘 중에 뭐 먹어야지 하고 고르고 고르세요? 막 이거 보면서 막 들어보세요. 이거 몇 그램 들어있고 이거 몇 그램 들어있고, 그런 거 안 보잖아. 유통량 안 보잖아. 근데 미용은 같은 가격을 냈을 때 실력 편차도 너무 많이 나고 숙련도 차이도 너무 많이 나니까 고객이 상품성을 굉장히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미용에서 경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인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퀄리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퀄리티 높은 사람들은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죠. 그럼 퀄리티 낮은 사람들은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죠. 그래서 객관화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매출에 대한 모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경영하시는 분들이 CRM을 안 보시는 분들은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자이너 미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디자이너의 객관화를 해주는 사람이 리더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두는 매장들은 요즘에 성장 절대 못해요. 이 친구 재방문 고객이 거의 80%네? 근데 일주일 만에 예약이 다 차네? 일주일치 예약이 다 차있네? 그럼 가격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올려야죠. 근데 괜찮아, 해가 지나면 우린 올리자, 이런 경영 실패예요. 왜? 디자이너의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수명이 또 너무 짧아, 너무 짧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뭐 이제 멘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흔들려서 일주일 열흘 일을 쉬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아이들이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고객수 이탈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 일주일 열흘 쉬다 오면 고객이 거의 50% 이탈돼. 복귀했을 때 고객이 안 와.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에는 경영의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다 자기 경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용은 자기 경영이 되게 중요하고요, 살롱 경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용 경영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는 객관화를 되게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객관화를 통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돼. 이게 경영이거든요.